아, 이분이 오늘 만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여자분이에요. 최근에 뭐 재밌게 본 영화 있으세요? 수영도 좋았어요, 수영?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트 만들기. 아, 좋죠. 대웅이가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 조윤 씨 이거 사인도 안 가져가셨어, 결국. 나와 있지만 일정 거리가. 죄송한데요.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되는데. 아. 회사 앞에서 만나지 말자 그랬죠. 안녕하세요. 네. 안 괜찮은데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회사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조금 낯을 많이 가리는데 회사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좀 뭔가 저도 불편하고 회사 분들 안 만나고 오늘 숨겨진 게스트를 만날 건데 게스트?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드려요. 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예쁘게 만나면 좋잖아요. 헤어랑 메이크업 좀 받아볼까 하는데 사춘기에서 일단은 내가 분장을 해본 적이 그때 화보 찍을 때는 빼고는 없죠. 어떤 게스트를 만나도 제가 뭔가 분장을 하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의상을 갖춰 입은 적도 없고. 네. 그럴 거였으면 왜 경수진님은 그렇게 만나게 저를 냅두셨나요? 네. 일단 그러면은 분장 받으러 가야지. 옷을 입어야 되니까. 계속 눈치를 봐.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어가? 회사 왔으니까 평일인데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소개를 해요, 로비. 네, MBC는 총 3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영센터, 미디어센터, 그 다음에 방송센터. 제가 일하는 곳은 경영센터... 아니... 경영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빨리 따뜻하기 전에. 빨리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것 하세요. 이거 다 아나운서 옷이에요? 아니 여기 이제 아나운서들 옷이 다 이렇게 명찰에 있죠. 김정현, 이영은, 뭐 김미정님 뭐 이렇게 있는데 나 이렇게 수트케이스에 비워놓고 여기서 이제 오늘 두 벌 넣어놨네. 이럴 때가 제일 이런 애가 제일 곤란한 게 둘 중에 하나 내가 골라 입어야 되거든. 나는 차라리 그냥 한 벌만 놔주는 게 좋은데. 나오세요. 금방 내려, 금방. 상암동이 많이 변했어. 진짜 정말 많이 변했어. 공이 왜 이렇게 빠르지? 네? 이거 뭐 이건 빠른 것도 아니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니까.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MBC도 사실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구석구석 사실 돌아다니면 돌아다닐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M라운지 뭘 이런 곳을 다 뭐야 이거 사람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걸로 만나는 거. 오 캐스트 3 이번에 나온 거 이거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캐스트 2야. 네. 3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렌즈가 약간 컴팩트해지긴 했다. 왜냐면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도 크고 이렇게 위로도 컸거든요. 약간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느낌? 나 뭐야? 게임 유튜브야 뭐야? 근데 저는 워낙 좋아하고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어. VR 기계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덜, 왜냐면 이게 덜렁거리지 않아야 돼. 테이블 치울까요? 테이블을 좀 치워줘도 돼요. 근데 경계 설정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치워도 돼요. 왠지 알아? 나 가다가 부딪힐 것 같죠? 안 부딪히지. 안 부딪히지. 이게 진짜 너무 편하게 뭐냐면 화면이 앞에 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노트북이든 뭐든 공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 가상 공간에 이렇게 화면이 떠 있어 이렇게. 와 진짜 이렇게. 오 뭐요 우와 지금 우주선이 내려앉고 있는데 와 이거 재밌네. 이게 단순한데 지금 펼쳐진 건 이제 MR이라고 해가지고 현실 속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헤비야 감독님들도 빵빵빵. 이걸 잡으라는 거지? 오케이. 지금 이제 근육맛 쿠키가 탑 위에서 대결을 하자고 이제. 그래서 따라와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저기다. 와 씨 없네. 와. 저희 여태까지 혼자 해봤으니까 이제 안에서 친구를 좀 만나볼까 하는데. 친구?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꾸며놓은 배우 아나운서님 집이 있거든요. 네. 약간 울릉도의 집 마련한 느낌인데? 오. 뭐야? 옷도 똑같은데? 여기 사진도 있고. 뭐야? 저 누구야? 포춘 쿠키? 아, 사춘기. 아, 이분이 오늘 만날 분이에요? 아, 모르겠다. 아이고, 손님. 어디 가? 친구 만나러 어디로 가요? 파리! 파리를 가본 적이 없죠, 저는? 오! 어이구, 이 친구 보소, 집. 어이구. 이분인가? 안녕하세요. 여자분이지.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아니 좋죠. 재밌다. 짝짝 소리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그럼 뺨도 때릴 수 있나? 아 때려도. 아 소리 안 나는데? 뺨은 안 들. 대형님 근데 파리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파리 처음 와봐가지고. 저도 파리 처음 와보는데 일단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쪽에 보면 지금 네. 에펠탑이 보이거든요. 우와 에펠탑이다. 네 이게 뭐 제 집은 아닌데 제 친한 친구. 여기 사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네 제가 또 인맥이 좀 있어서. 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수족관을 좋아하거든요. 오 우와. 네, 여기 보면 이제 해수 네, 해수에서 이제 바닷물
있어. 아이고 거기는 신발로 올라갔으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아니. 어 잠깐만. 이게 사실 네, 제 집은 네. 아니라서.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이제 어항도 있고 물고기 좋아하세요? 저도 어항 좋아해가지고 네, 네. 저도 수족관 좋아하거든요. 아 수족관 좋아하세요? 네네. 어 그럼 다음에는 너무, 수족관을 한번 가야 되겠다. 너무 좋죠. 네,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취미생활로 영화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우와. 요 최근에 뭐 재밌게 본 영화 있으세요?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어 저도. 진짜요? 네. 지브리랑 디즈니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더 좋은 쪽은 약간 지브리 쪽을 좋아하긴 해요. 혹시 주현 씨는? 저도 그 지브리의 약간 일본 시골 같은 그런 감성이 아... 너무 좋아요. 저도요. 아 반가워요. 왜 하이파이브 한 번에? 다행이다. 와, 와 대원님 진짜 빠르게 올라가시네요. 그 계단에. 제 걸음이 좀 빨라요. 제가 소중쿠기를 좀 밀어서 쟤를 좀 없애버릴게요.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얘가 원래 이렇게 눈치가 없는 애가 아니었는데. 어이구 이거 뭐야 포츠? 야! 포츠라! 포츠라! 아 얘가 욱하는 게 가끔 있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 저는 많이 마시진 않는데 네. 술 혹시 드실 아, 수도 있어요? 술, 아, 먹죠. 어, 그러면 여기. 루프탑이라 술이 또 있구나. 네, 여기 샴페인이 좀. 어, 땀이 많이 나시나 봐요. 긴장하셨나요? 네, 오늘 좀 약간 제가 사실 네. 매일 혼술하다가 같이. 아, 이렇게 불러서. 또. 네. 어쨌든 사랑하는데. 오늘 만난 거 반가운데 짠이라도. 네, 짠, 짠. 첫 잔은 원샷. 네, 원샷. 어휴. 어, 좋다. 수영도 좋았어요, 수영? 아, 들어가 볼까요? 저 먼저. 들어가 볼까요? 어이구, 화끈하시다. 아, 옷도 안 벗고, 아이고. 잠수 보여드릴까요, 잠수? 어, 네, 잠수 보여주세요. 잠수.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방으로 따라오세요. 네. 어이구! 어이, 깜짝이야. 방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아이 하나도 안 치워놨는데 어떻게? 그냥 포춘 쿠키야 그 저기 방향제 같은 거 혹시 집에서 이상한 냄새 좀 나나요? 대원님 저 가도 되는 건가요? 어 네네네 네 준비됐어요. 준비되셨나요? 네네네네 오세요. 거울이다. 포춘 쿠키도 안녕. 아 예, 포춘 쿠키 좀 빠져서. 아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카트 만들기? 우와! 된다! 우리 셀카도 한번 찍을까요? 여기 어, 저 좋아요. 셀카북 있는데. 오! 셀카! 오!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안 돼. 됐다! 찍혔다! 우와! 여기 보세요. 우와! 너무 다정하게 찍혔어! 지윤님 왜 어깨에다 그렇게 어깨 찍으셨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순간 좀 어지러워가지고 부침성이 엄청 아 제가 너무 적극적이었네요. 오 잘 나왔어!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오 잘 나왔어! 아 너무 성공적이었다. 이런 설정샷을 첫 만남에 찍다니. 아이 좋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양평 캠핑장 갈게요. 여기 와, 드디어 캠핑장. 네, 여기 이제 양평에 아주 유명한 캠핑장인데 네. 네. 살짝 분위기 제 라디오도 하나 켜고 와, 주현 씨 저기 오로라 봐요. 네. 와. 와. 대박이다. 와. 이런 걸 다 오로라도 혹시 섭외해 주신 건가요? 네, 요것도 좀 제가 신경 좀 썼어요. 소개팅이 나왔으니까 이상형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네 이상형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혹시 차렷 본 적 있어? 차렷?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근데 그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안 돼요 위험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왜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무나 따라하면 안 돼. 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취미생활을 네. 잘 즐기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취미생활, 저 취미 되게 다양합니다. 어, 그래요? 그리고 오늘 뭔가 이 VR 기기를 써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것도 새로운 취미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랑 놀아서 재밌는 걸 수도 있어요. 하이파이브. 아, 대현님. 제가 이제 왼쪽 손이 배터리가 다 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원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네, 제가 네. 사실 대원님 팬이거든요. 아, 네. 그 사인 한 장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 사인. 아. 네, 네, 여기다가 주시면. 대현님 5.6 그 글씨도 잘 쓰시나요? 제 그런 얘기 좀 듣는데 인생 최고의 아니에요. 아 뭐 별건 아니지만 네. 어 이거 네. 왜 안 가지고 가세요? 잠깐 왜 안 가지고 가세요? 쏠어뜨렸는데 이제 그럼... 오른손도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주현 씨 연기하시는 거 아니죠? 네, 진짜로 움직이지 연기, 않아요. 연기하시면 저 진짜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등을 갑자기 그... 등 가려우신가? 주현 씨. 오! 아, 주현 씨 이거 사인도 안 가지고 가셨어, 결국. 아 몰라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다 태워 이제 나오세요 현실로 뭐가 현실인데? 그냥 없어요 이제. 어떠셨어요 파리에서? 설렜어 너무. 어. 손바닥 부딪히는 건 어땠어요? 너무 차지지. 어, 와, 그게 소리가 너무 딱 잘 나니까 이게 진짜 손뼉 치는 느낌이 나요. 뭐 요즘에 좋은 제품 많이 나와 있지만 어, 일정 거리가. 죄송한데요.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되는데. 아. 네. 사인을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촬영을 계속 하시겠어요? 아니면 사인 없이 다 철수할까요? 어. 지현 씨세요? 아, 그 목소리 그대로잖아요. 어, 그리고 아바타 분도 엄청 잘하시네. 아, 물론 아니 현실에서 미인이신데 어, 그 느낌. 비슷하죠. 예, 예, 예. 사인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머니. 응, 원래 보통 저는 어머니 분 많이 좋아하시니까. 2023 라이징 스타 이나선이 나은 월드 스타 아, 그 가상 공간에서 만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쑥스러우세요 지금? 어? 아, 그게 아, 아니라 그게 쑥스러운 감정이라기보다 네, 네. 뭔가 내가 아프신 분을 자꾸 붙잡고 있는 것 같고 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 근데 진짜 똑같다 어 그래요? 아 맞다 네, 네, 어떤 똑같고 그 이게 밝은 느낌이 가상이라도 이렇게 나오고 아 진짜? 예, 예, 예. 아, 이게 약간 성격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소리에서 나오는 건가? 예. 네. 뭔가 모든 걸 사실 가상은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누가 샴페인 준다고 그걸 누가 먹고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받아주는 걸 보면서 야, 이분 진짜 되게 밝고 네. 밝은 에너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더 네. 우리 아까 이 사진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아 이건 그냥